How are you? 자, 전 세계적으로 아주 핫했던 게임인데 로블록스의 도어즈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오버게임. 요 게임 100층까지 가면 탈출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 과연 저 탈출할 수 있을까요? 아, 일단 어떤 게임인지 일단 혼자서 한번 맛 좀 봐볼까? 이게 뭐야? 원래 1인칭 게임이야? 일단은 열쇠가 필요하대요. 바로 탈출할 수 있는 게 아니야? 1층부터 난관 봉착? 이거 시작하자마자 게임 완결이야? 그렇게 1층을 탈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끝. 아니 이거 뭐 처음부터 벽에 부딪혔네 이거. 여기 있구만. 오케이. 사소한 이슈예요. 일단 게임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에이 뭐 이거 파피플레이 같은 뭐 되게 실감 넘치는 그래픽도 아니고 이게 무서워봐야 얼마나 무섭겠어요. 오케이, 바로 3층 돌파. 뭐야 이거 게임 쉬운데? 이게 좀 되게 100층까지 탈출한 거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자, 단숨에 5층까지 왔고요. 6층 들어가자! 아, 원래 이거 약간 튜토리얼 구간 같은 데인가? 아직 딱히 뭐 반응이 없네요. 오케이, 10층까지 왔어요. 아니, 뭐야, 이거 진짜 아무 일도 없는데? 이거 숨는 건가? 조금 무섭다. 빨리 가자. 앞으로. 여기 내려가서 뭔가 찾아야 되는구나. 요거를 내리면 이제 문이 열려 있겠지? 그렇지. 아주 좋아. 어째 근데 뭔가 가면 갈수록 조금 방 분위기가 살짝 바뀌는 것 같다. 14. 뭔 소리야? 아! 근처에 있으면 불빛이 깜빡거린다. 오케이, 스물대를 찾아라. 아, 그 내가 쫓겨가지고 바로 붙잡혔나 보구나. 아, 거기서 멍 때리고 있을 게 아니네. 바로 도망쳐야 되는구나. 오늘 탈출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많이들 깨쳤을 거라 생각해요. 댓글로 탈출 꿀팁 같은 거 좀 많이 좀 남겨주세요. 오케이. 어떤 게임인지 감 잡았어. 바로 가자. 뭐 이제는 너 가볍게 이거 넣고. 아, 이거 보니까 그리고 뭐 귀신 종류 같은 것도 되게 많은 것 같던데. 뭐야, 방 구조가 어째 좀 바뀐 것 같다? 아, 이거 계속 랜덤한 거구나. 언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건가 보네요. 숨대. 깜빡거렸어. 왜? 너 머리 쓰면 안 되구나. 어디로 나가? 이게 또 오래 숨어 있으면은 약간 그 환각 증세가 오나 봐요. 오야, 이거 완전 또 새로운 패턴이네. 저 약간 무한 크유밍에 갇힌 것 같아요. 안 가본 데가 이제 여기야. 열쇠가 없잖아. 근데 열쇠가 그렇지. 밴드에이드 다다다다다. 반창고 찾았고. 깜짝이 뭐야? 저 괴물은 뭐예요, 여러분? 아니 나 그냥 가볍게 좀 맛만 보려고 한 건데 허덕이 당하네 오늘. 또 뭔 소리야? 아, 체력 개념 있나 보구나. 스크리치 이게 뭐야? 아, 이거 14층이 벽이네. 원래 이번에는 또 시작부터 열쇠 막 있네요. 이게 진짜 그냥 맵 판마다 패턴이 다 다른 거구나. 아, 아까 결국에는 열쇠를 못 찾아가지고 흐름 괜찮았는데. 아, 저희 이 길치 패시브가 또 한 건 해냈네요. 아, 이번엔 조금 더 기록 좀 올려보자. Easy. 뭐지? 이게 뭐야, 뭔 퍼즐이야?
그림을 뭐 바꾸는 건가? 모양 맞춰서 넣는 거구나. 오케이, 확인.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바꿔 놓고. 누구세요? 똑똑똑똑. 문 열려 주세요. 오케이. 오, 그 최고점 돌파. 아, 레코드 갱신했어요 지금. 아, 왜 또 열쇠야. 와, 이번엔 와 좀 빡세다. 이 뭐 별거 아닌 게임이 아니네 이거. 와, 아니 패턴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놀라는 타이밍을 그 잡지를 못하겠네. 아, 진짜. 아, 손에 땀나. 좋았어. 20층 돌파. 아니 이거 들어오자마자. 아우. 아, 자, 스크래치 또 시작했네요. 바로 바깥으로 나갑시다. 아, 스크래치 얘 패턴 보니까 얘는 어둠을 좋아하는 애네. 이번 판 아주 순조로운데요? 잘하면 30층도 가겠어? 20층 뭐 바로 가면 되는 거잖아, 이거. 좋아, 23층, 30층으로 향해. 출발! 24층. 아! 어? 오케이, 열쇠 바로 찾았고, 문 열어. 아, 나 진짜. 어떡하지? 에이, 장면 돌파! 이건 또 뭐야? 얜 뭐야? 얜 뭐야? 뭐지? 왜 그래? 저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아, 쟤는 어떻게 뚫지? 아, 여기가 한계인가? 아,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 진짜. 저거 눈을 안 마주치고 가야 되는 건가? 그런 거 같아. 안 마주치고 밑을 보면서 지나갑니다. 수고하세요. 어, 맞네, 맞았네. 아이즈에게서 살아남으세요. 와, 순간 판단력 아주 좋았어. 휴지야, 그래도 이거. 나름 공포게임 짬밥이 여기서 다 나오는구나. 응? 30층! 최초 돌파! 아, 근데 이제 체력이 얼마 남았다. 오케이, 돌파해주고요. 31층. 오케이, 이제 패턴 몇 개는. 아, 맞다. 아, 깜빡였잖아. 아! 와, 그래도 많이 갔다. 30층. 오케이, 여기까지 알았는 사실. 아까 그 러쉬란 애는 불빛이 반짝이면 바로 숨어야 되고, 그들이, 그리고 스크리치였나? 걔네는 어두운 공간이니까 밝은 데를 찾아서 바로 도망쳐야 돼. 그리고 아이즈, 거의 뭐 천 개의 눈깔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걔는 이제 눈을 안 마주쳐야 돼. 이제 슬슬 혼자 하긴 조금 무서워가지고 이번엔 한번 다 같이 한 4명이서 한번 해볼까요? 이게 같이 하면 또 느낌이 다를 수도 있어. 오, 손전등 한번 사보자. 자, 친구들, 우리 다같이 한번 살아남아보자. 열쇠 챙겨와. 저 친구들에게 되게는 미안하지만 앞에 먹이를 좀 먼저 던져놓는 식으로 해서 내가 제일 후발대로 가는 거야. 애들 못 들었겠지? 근데 영화 같은데 보면 꼭 이렇게 나처럼 그 잔머리 굴리다가 제일 먼저 죽던데. 얍삽한 놈이 제일 먼저 가거든요. 큰일 났다. 깜빡했다. 숨어. 아, 나와. 진짜 바로 참교육 당할 뻔했네. 잠깐만, 얘들아, 어디 가서? 나 버리지 마. 가지마. 어디 가서? 나 어디야? 뭐야? 나 낙오된 거야? 얘들아, 미안해. 우리 같이 살아남자. 나 버리지 마. 와, 야, 멀리도 갔네. 언제 저기까지 간 거야? 어휴. 템포 엄청 빠르잖아. 이래서 여러분, 나만 아니면 돼 이러다가 크게 호되게 당합니다. 우리 협동이니까 다 같이 한번 살아남아 보자고. 근데 여기 이제 열쇠 방 다 둘러본 거 아니니 얘들아? 열쇠 찾았구나. 오케이. 아, 근데 이 친구들은 좀 해봤나 봐요. 오케이, 아까 그 패턴이죠. 이거는 여기다 놓고. 자, 나머지 두 개. 나 일했다. 순조롭다 이번에. 와, 친구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제 최고 좀 돌파 가능하겠는데요? 딱 봐도 여기 아닌 것 같다. 야,
친구들 눈치가 참 빠르구나. 오, 30층까지 금방 왔어. 어, 확실히 근데 손전등 있으니까 조금 뭐랄까 어두컴컴한 데가 무섭지가 않아. 이게 현질의 힘인가? 이게 아이템빨이 좀 있네. 오케이, 체력 회복 나이스. 자, 일단 최고층 돌파야 가능하겠는걸? 저 눈가리, 저 눈가리 뭐야? 아닌가 봐. 뭐야? 뭐야? 눈가리 쫓아와! 괜찮은 거 맞지, 이거? 얘들아, 너네는 왜 이렇게 차분하냐? 뭐야! 누구세요? 와! 도망쳐! 안고. 우와, 안고. 야, 이거 업데이트 됐다는 게 이건가 봐! 오, 전혀 모르는 뉴 패턴이야! 30. 아! 안 된다, 안 된다. 아하하하. 시크. 아, 이건 아니지 않나요? 와, 꽤 많이 왔는데. 이 친구들이 미끼가 아니라, 결국엔 제가 미끼였네요. 아, 이거 이러니까, 와, 100층 탈출 꼭 한번 해보고 싶어지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꿀팁들 댓글로 진짜 좀 많이 좀 남겨주세요. 다음번에는 한번 여러분들과 힘 합쳐가지고 한번 탈출 도전해보겠습니다. 100층 탈출하는 그날까지. 빠이빠이.